끝까지 잘 사는 부부교실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동안의 가정 회복을 위한 여러 종류의 사역이 있죠. 정말 좋은 사역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정말 좋아요.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가족은 함께 해야 됩니다. 훈련받는 과정까지도 함께 공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족의 시간, 패밀리 타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부부관계에 대한 겁니다. 부부가 서로 건강하게 좋은 관계가 있으면은 자녀관계도 가족모임도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사는 부부교실에 대한 건데요. 몇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2주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려면 3개월 정도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훈련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돼 있어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3개월 동안 한 주제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자. 그래서 마음만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은 하고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입니다. 12주. 그리고 한 번 모일 때는 90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90분을 나누어서 저희가 이번에 방송 강의와 책을 함께 제작했습니다. 40분으로 편성된 끝까지 잘 사는 부부의 교재지요. CBS 아카데미 수업에서 부부 이야기로 강의했던, 그리고 이것이 갓피플 TV의 패밀리 타임이라는 채널로 1강부터 12강까지 모여 있습니다. 이 교재를 보면 갓피플 TV 패밀리 타임에 들어가서 어떤 영상을 들어야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홀수강은 제가 강의했고 짝수강은 아내가 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12주를 결정해라. 두 번째는 90분 정도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를 어디서 할 것인가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기간, 분량, 장소. 가능하면 집에서 하세요. 식탁에서, 거실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이유는 우리도 노력한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인 것처럼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도 노력한다.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아이들에게 깊은 안정감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래서 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12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90분을 집에서, 만약에 집에 너무 안 되면 카페에서 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맞는 좋은 장소에서 하는데 이걸 서로 약속해야 됩니다. 일정과 장소를 약속하면 훨씬 더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작하는 거예요. 잘 준비해 놨습니다. 갓피플 TV 그 패밀리 타임 채널에서 CBS에서 녹화했던 부부 이야기를 듣고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녹취한 게 아니고 글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글로 정리, 본문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를 읽고 적용 주제들을 함께 써보고 그거를 나눕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거죠. 12강에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조금, 어떨 때는 성경을 쓰고 어떨 때는 서로 대화를 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끝까지 잘 사는 부부교실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끝까지 잘 사는 부부교실을 운영하면, 용어를 정리하면 교실, 그리고 학교가 있죠. 교회에서는 부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 방송과 규장에서 출간한 이 책으로 교회 자체 프로그램을, 부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각 집에서 한 거를 서로 간증하고 발표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지지해주고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부학교, 그리고 집에서는 부부교실. 근데 또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들으면 훨씬 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여러 부부들의 부부교실, 또 여러 교회의 부부학교에 대한 인터뷰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familytime.kr에서 부부교실 인터뷰를 보고 또 부부학교에 대한 사진, 영상 보면서 교회는 부부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또 가정에서는 부부교실을 하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